영문법 특강 제13강 주의해야 할 과거 시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과거 시제는 언제 쓰느냐? 과거의 동작, 상태, 경험, 습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나타낸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보시면 He studied English hard to pass the exam. 그는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다. 과거 시제가 되는 거죠. I lived in London till I was 14. 내가 14살이 될 때까지 런던에서 살았다. 과거 시제입니다. When I was a child, we always went to the seaside in August.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어린 아이였을 때, 우리는 언제나 8월에는 해변가로 갔다. 자, 보시면 When I was a child, 과거 시제죠? 그리고 과거 시제, 그리고 always went,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의 사건, 총칭적으로 여러분들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갖다 나타내는 게 과거 시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시제일체 관계없이 무조건 과거로만 씁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무조건 과거로 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문장 보시면 He said Korean War broke out on June 25th, 1950. 그는 한국전쟁이 1950년 6월 25일에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자, 한번 이쪽 부분 보세요. 이쪽 부분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무조건 broke out, 예, 과거 시제로 썼죠. 과거 시제로 쓴다는 거 봐두시면 됩니다. 여기 그가 말한 시점 이전의 상황이라고 해서 이처럼 had broken 이렇게 과거 완료 시제로 써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과거로 써줘야 되겠습니다. 문장 보시면 He said that Pasteur died in 1895. 그는 파스테르가 1895년에 죽었다라고 말했다. 지금 말한 거 이전 상황이죠. 이전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는 had died 이렇게 과거 완료를 써줘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쓰지 않고 과거의 사실이기 때문에 무조건 과거 시제로 쓰게 됩니다. 그 다음 문장 보시면 He learned that Columbus discovered America in 1492. 그는 콜럼버스가 1492년에 미국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다. 1492년에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한 거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무조건 과거 시제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Choose the ungrammatical sentence. 문법적으로 옳지 못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I knew she would allow me for long. Be for long이라는 것은 순의 개념이죠. 순. 곧 일반입니다. Be for long. 나는 곧 그녀가 도착할 거라는 것을 알았다. 자, 여기서 will arrive 이렇게 되었던 문장이 여기 보면 여기 과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 will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요, 바로 would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시면 I would go swimming in summer. 여름철에는 수영을 하러 가곤 했다. 자, 과거의 습관이죠?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세 번째 문장 보시면 He said that his father got up all those days. Those days 뭐죠? 그 당시에 이건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 과거의 습관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썼습니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 보시면 He said that Shakespeare had died in 1616. 그는 셰익스피어가 1616년에 죽었다라고 말했다. 자, 보시면 셰익스피어가 죽었던 일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죠. 따라서 이렇게 had died를 쓰는 것이 아니라 과거 완료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바로 과거 시제만 써줘야 되겠죠. died만 써주는 것이 올바른 표현 되겠습니다. 따라서 D가 잘못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